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방송하고 또 오후에도 또 방송하고, 자, 하루 종일 방송한 닥터K입니다. 자, 지금 해외 선물 시장 잠깐만 체크하자면요, 미국 아직 열리기 전이니까 다우존스 선물이 플러스 0.28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14%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강하게 상승 이후에 요 앞에 운봉 잡아먹으러 가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상당히 좋다, 베리굿이다. 여기 위에 안착해서 전고점 인근까지 가주면 베리굿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그만 하니까 됐고요. 오늘 할 거 그래도 오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봉매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My friend Dong. 참 여유를 즐기면서 사시는 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낚시도 다니고 힐링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좋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잖아 평소에도, 그죠? 쉴 때는 쉬어주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70달러 선을 넘어섬으로 해서 상승 추세 끝내주게 가고 있다. 그러면 5일선도 안 깨고 위로 좀 삐져나왔기 때문에 목표치 한번 봅시다. 73.79에서 이거 빼면 6.5 정도 되죠. 6.5. 야, 위로 많이 열렸어. 여기서부터 하면 6.5면 약 74. 좀 더 목표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목표치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섣부르게 하방 잡으면 안 되고 일단 상방으로 계속 유지 중이다. 이제 요렇게 정권이 또 형성되고요. 자,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 이렇게 꺼보면 여기를, 왜냐면 요렇게 움직이던 게 꺼놓으면 아주 다 의미 있어요. 여기 가면 받쳐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만. 그래서 오늘 고점 부위, 잠깐만요. 오늘 고점 부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거 잘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지지권, 여기 저항권, 여기 위에 저항권,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장대 엄봉 떨어져요. 자, 대략 이제 지지장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더 밑으로 쳐지면 밑으로 열려요. 일단 이렇게 체크합니다. 와우, 갑자기 빠지네요. 자, 1분봉에서도 박살났어요. 자,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천천히 갈랍니다. 급할 거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30분 동안은 지켜봐야 된댔어요. 이제 정석으로 갑니다. 30분 동안 놀진 않을게요. 여러분들하고 주식 관련된 거 이야기하든지 내가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 많죠? 그 선에서 다 움직여요. 섰다 멈췄다가 올랐다가 막 빠졌다가.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해요, 이 선이. 그럼 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선 많이 꺼놓으면 눈 좀 헷갈리잖아. 그럼 하나를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큰 걸 딱 만들어. 맞습니까? 이렇게 이거 붕붕하고요.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꺾지 말고, 이렇게 하나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조금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그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와라, 짜샤. 왜 안 나와, 얘? 아, 짜증난다. 웃긴 내네. 이거 안 나오고 버틴다니까? 누르지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십시오. 힘내요. 자, 일단 여기가 정확히 맞아요. 여기 짧게는. 자, 잘 모르시는 분을 3만 더 말씀드리면 1봉 분봉 중에 30분봉, 5분봉, 1분봉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식에서는 1분봉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지훈 선수가 1분봉 좀 보던데 자기가 알아서 보는 거고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야, 죽는 척하다 털 올리네. 여기 무슨 라인? 일종의 넥 라인이에요. 그죠? 깨지면 안 되는데 팍 깼어요. 21이 깨졌거든. 근데 밑에 볼린저밴드 하단 지지대니까 이렇게 콤비로 해가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쳐질 수 있는데 여기 30분 봉에서 보면 이렇게 딱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하랍니다. 오늘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현재. 왜냐면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상방을 따라가기도. 또 하방하기에는 또 완전 정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박스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질래도 지지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올라갈래도 부담돼서 밑으로 밀기는 전이라고 비슷한 약간 박스권 오른쪽 올라가면서 박스권 좀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냥이가 분명히 공부하러 들어온다 했는데 자는가? 살짝 불러봐야지. 마이 프렌드 냥. 승진 차 끌고 오세요. 그게 나아요. 차 안 갖고 오려고 하는 줄 알았지. 차 끌고 오면 금방 옵니다. 나중에 어디로 와야 될지는 가르쳐 드릴게. 바로 오면 돼요. 냥이가 진짜 뻗었는 모양이지. 자, 일단 매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항권이고 여기도 저항권이에요. 깨진 60일 이평선 깨지면 안 좋거든요. 일단 매도 들어갑니다. 자, 스물틱 손절 걸어놓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손절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추가.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2.
28, 29.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커피 너무 많이 마시는데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별 거 다 했는데 마이 프렌드 리미 준 그거는 항상 최성 옆에 근데 오늘 컨디션 좋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좀 거시기해요. 그러나 핑계대지 말고 두피 마사지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들을 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 보면 핸드폰 바꾼다고 공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방송을 틀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핸드폰은 여러분들 매매 창 딱 열어놓고 핸드폰 두 개까지 하는 거죠. 하나는 방송 보세요. 방송. 그러면 지금 말고라도 나중에 매매할 때 말입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이면 좀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집에 공기계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교체하면서. 자, 매도로 들어간 이유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이평선도 있죠. 그래서 일단 들어간 겁니다. 매도. 그리고 5분봉에도 여기 깨졌어요. 단단하게 받치다 팍 깨졌기 때문에 반등 나와도 밑으로 밀릴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일단 매도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 무슨 이어폰 괜찮죠? 공기계 호주머니 딱 넣어놓고 여건 되면 보고 여건 안 되면 싸싸 파라파라파라 그것까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잖아. 한번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니까. 양이 잤어? 암만 미는 장꾸러기라 하지만 하루종일 잤다며 뭐 좀 나야 되겠는데? 동구 바수 될래? 암만 니가 귀엽고 이뻐도 공부 안 하면 안 봐준다. 방송 신나게 한게 날라가 버렸어요. 이게 날라간 게 아니라 저장이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원본 올렸습니다. 어째 방법 찾아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눠서 올려드릴 거고 아니면 그거 뭐 아는 사람 다 아니까 적당히 중간 부분에 노래 나오고 이런 거 패스하면 되니까. 아니면 안내를 하나 붙여놓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죽어라고 한번 봐보십시오. 최근에 하는 거 이제 서서히 초급을 살 넘어서는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눈치챈 분들 아시죠? 10분짜리 하더니 요새 왜 갑자기 좀 길게 하지?
이제 150회 정도부터는 이제 완전 초보 단계를 잘 넘어서는 겁니다. 그 앞에 제대로 공부했다면 다 알아듣는 내용이고 막 썩기 시작합니다. 이제 같이 컨비네이션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확률 더 높아지겠죠. 체크리스트가 더 많아지니까. 아, 공부하고 싶다고? 알람 맞춰뒀어야지. 55분에. 혹시 알람 안 맞춰둔 분 계십니까? 8시 50분에. 산소가 또 모기한테 몰려가지고요. 그것도 뿌리면 마이 프렌드 동 그거 헤어토닉 벌레 물린데도 효과 있어요 혹시? 진정 이런 효과? 완전 죽겠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원한게 두피 진정 하니까 있죠? 그럴 것 같아요. 뿌려야 되겠어. 왜냐면 시원하거든. 이게 무슨 진정시키는 효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간지로 되게 잠하고 하면 코 밑에다 뿌려버릴까? 아. 작용. 어, 그렇군요. 그럴 것 같았어요. 딱 뿌려보니까 시원한 게 그런 게 딱 있는 것 같아. 자, 방향 맞춰 가면 한 번에 다 안 던진다 그랬어. 세 개 중에 두 개만 걸어놨습니다. 다 안 던져요.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미리 딱 청산 할 딱 준비하고 확 들어올리면 아씨 안 빼는 게 맞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게 좀 삽질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내비두면 청산대가 딱 끝나는 건데. 아, 썩 죽었어. 올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봐요.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빠져나야 돼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 빼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아이. 한 번 두 번 경험한 거 아니에요? 조금 푹 빠진 것 같아. 조금 더 내리면 그렇게 돼요. 아이 봐. 매도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힘들다고요?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 그냥 그걸 딱 체계적으로 내비둬야 되는데.
가격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요. 이게 매매가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지금 애매해요. 박스권이에요. 단기 박스권 여기 안에. 왜? 좀 오르막고 올랐고 볼린저 밴드가 삐져나왔잖아요. 스트레이트로 지금 매출 올랐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랐어요. 셀트리나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양이. 그럼 가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다고요. 하방 때리기도 그렇고 상방 때리기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겁니다. 거의 박스권에 가깝죠. 상방이긴 하지만. 아, 목이 되게 안 좋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금요일날 이번 주요? 이번 주 아 저번 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아 저번 주 지우한테 이야기했을 때처럼. 뭐 가림님 단타 좀 어느정도 되는거 같으니까 손절 딱 잡고 들어가면 되죠. 아니면 손절 굳이 안해도 다음 타이밍 정도 한번 더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면 그때 손절하면 되죠. 여기 들어갔다 밑에 밀리면 여기처럼 여기 밀리있을 때 한번 더 사주고 올라가면 끊고 놓으면 되고 처지면 손절해버리고 그럼 돼요. 어차피 많이 먹었잖아요. 전부 다 먹으려면 안됩니다. 그렇게 딱 인정해놓고 하면 편해요. 마음이. 여기를 못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 개 빼놓을게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올라가면 40이면 8팀이면 문제는 없긴 없는데 본봉 27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왜 풀베팅 해버렸나 하면요. 상방으로 다시 가려면 1분봉이 적어도 우상향 돌려내야 돼요. 가장 빠른 게 지금 하락 추세예요. 현재. 그리고 이것도 하락 추세 깨지는 그런 자리고 저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손절 걸어놨어요. 이것도 올라가면 손절해라고 20개 손절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손절될 겁니다. 자동. 그러면 여기에 넥 라인이니까 그죠? 여기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있잖아요. 뭐 가지도 못해요. 밑으로 푹 처지면 제법
15까지도 넣을 수 있어. 일단 이제 시간 좀 지났으니까 안 대놓고 대응 한번 해볼게.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눌러보십시오. 12분 계신데, 11분 계신데 몇 명인가 한번 볼게요. 하, 금주님 반갑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자,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금주님이 2,000원 후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방송 딱 종료했는데 올라왔습니다.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야. 굿 이브닝 중국. 중구는 이름이 친근감이 되게 간다니까. 풀빵 때렸는데 올라가려고 자꾸 그러네. 싫어요. 하나 있네. 뭐 잘못했다고 싫어요지? 웃긴 놈이야. 서번트도 왔고. 지금은 분봉매매가 주제입니다. 분봉매매, 지지와 저항에 의한 분봉매매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지권, 여기는 저항권.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지금 잘 가던 주가가 밑으로 처졌기 때문에 분봉상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수매도 타이밍 잡아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싫어요. 누르고 싶습니까? 들어오지를 말지. 참 웃긴 새끼들이네. 실컷 하루 종일 열심히 방송하는데 뭐가 그래 질냐? 싫으면 기 나가면 되지. 누르고 나가냐? 눌러놓고 안 나갔을 수도 있어.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러면서. 아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님 오셨네, 용수님. 그래, 빠질 것 같아서 좀 축소하자 했는데, 그거 하루 올랐다고 그렇게 뭐 댓글 그렇게 답니까? 올라가네요, 이렇게. 끼워 맞추기라 생각하면 끼워 맞추라고 생각하세요. 들어오긴 말로 들어옵니까? 끼워 맞추기인데. 나가세요! 끼워 맞추기 하는데 발라 들어와 있어요. 할 일 없게 나가주세요. 시간 더럽게 없는가 보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끼워 맞추기 하는데 발라 들어옵니까? 이해가 안 되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끼워 맞추기고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틀린 놈한테 발라 들어와요. 시간이 그리 없나? 참, 헛소리 삐삐하고.
차단 기능이 없어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신에 댓글은 못 달게 날려버렸어요. 아직 남아있는가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가세요. 그분, 용수님. 본인 생각대로 쭉쭉 들어가세요. 밑으로 음봉이 떨어지든 말든. 방송을 띄엄띄엄 들었는가 보네. 우리 중구가 이야기하듯이 삼성 파이어로직스 55만 간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끼어 맞추기인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다 봤는데? 아이고, 참. 뭣도 모르면서 나불나불 거리기는. 제대로 한번 보고 다시 남겨주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끼어 맞췄는지 실시간으로 방송 다 했으니까. 셀트리언도 사라 그랬는데? 참. 사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4% 먹었는데 뭔 헛소리야, 진짜. 유리한쪽으로 자기 유리한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래, 뭐 태클 걸고 싶으면 자기가 방송 한번 올려보든지.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한번 올려보세요. 듣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 이렇게 됐다. 맞아떨어지면 제가 들어가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남기고. 근데 이거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나 위에 윗꼬리 막 달죠. 밑으로 적당히 쳐지면 그냥 던져 놓을 겁니다. 아, 세율린 너무 웃겨. 근데 성진님, 와, 선호영 닮았던데, 잘생겼던데, 야. 똥배도 하나도 없고, 야. 키도 커 보이던데? 100, 한 70, 한 6, 7? 170, 180? 야. 내가 최고, 벌써 이야기했는데, 세 명 다 키 클 것 같은데 보니까, 야, 이거 올라간다, 이거. 똥배 있어. 아, 잠깐만요. 똥배가 문제가 없이 문제예요, 이거. 잠깐만. 그냥 손절 당할게요. 이거 올라가면, 여기 손절 걸어놨으니까. 저는 똥배 정도가 아니고 출산 직전입니다. 근데 요새 살 좀 빠졌어요, 요새.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리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잠깐만, 웃긴 거. 손절해야 돼, 지금. 애는 마누라가 낳는데, 배는 본인이 낳는답니다. 아, 이거 올라가겠는데, 큰일 났다.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야, 요거, 그러니까 요거. 여기 저항이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박스권. 요거 때문에 안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치고 가면 손절 나오게 된, 여기 손절 자동으로 걸어놨어요. 177, 와. 대충 엎고 보면 딱 그래 나오죠. 전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저도 월요일부터 운동 가려고요. 옵션이 아닙니다. 안 하면 죽어요. 진짜로. 몸 별로 안 좋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여기를 세게 치고 내려가기는 못한 자리인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씨, 정말 섰다. 손절했습니다. 여기도 지지되고 있고, 여기도 20일 올라탔고, 물론 위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단기 이평선 3개는 돌파했고, 여기 오면 뚫으면 위로 올라가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손절 또 걸어놨습니다. 이게 여기 밑으로 쳐지면 또 손절입니다.
고고. 요새 많이 열심히 하던데요. 아까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돼 있다고 댓글 남겼나? 플러스 많이 돼 있었으면 댓글 남기기 좀 뭐 했을 건데, 그죠? 끝까지 가봐야지, 끝까지. 마이너스 난다고 안 팔지 않는다고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하고 여기가 딱 눌려 있어 가지고요. 여기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빵 뚫으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된지 볼게요. 20일 지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세기 무슨 다른 지표 넣어도 되지만 지표 없이도 이렇게 딱 지켜보다 보면 강도가 보이잖아, 강도가.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장대 양봉으로 크게 얼마나 크게 올라가나, 그리고 이 거래량이 얼마나 수반되느냐, 그렇게 매치해 나가는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 또 허니코고는 하겠지. 캡처. 야, 이런 거 좋은 거라더라. 거래 빡세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올라가면 그 방향으로 간다. 당연히 사진 찍겠지. 이래 하나라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싫어요 나 그러고. 아, 싫다는 소리 나고. 다른 사람을 응원해 줄 줄 알아야지. 사진 찍었으니까 이거 패스 이제. 굳이 패스할 필요 없는데 내비둘게요. 이거 다른 사람도 보면 아 이런 거 중요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아, 여기를 뚫어야 돼요. 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방으로 가려면 일단 1분봉부터 턴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일단은 턴 했어. 일단은 이렇게 이 추세로 이렇게 갈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여기 저항인데 대본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지된 거 보고 손절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쳐져 줘야 되는데 안 쳐지고 여기 딱 지지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주 빠른 1분봉이고 5분봉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5분봉도 일단은 돌파했어. 20일을 60일에 저항이 있는 거 알고 있어 일단. 그죠? 그러나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길게 안 들고 가는 겁니다. 끊고 매수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기 터낸 거 이거 보고 여기 깨지면 던질 겁니다. 36 깨지면 일단 자동은 20개 해놨으니까 뭐 한 여기 저점 깨지면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밑에 깨지면 또 손절할 겁니다. 한번 손절했는데 두번 손절 안 한다. No. 3번, 4번 계속 할 겁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는 거 몸에 더 익히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왜? 저는 연습이 제대로 되거든요. 여러분들 눈 벌겋게 보고 있잖아요. 얘가 깨지냐 안 깨지냐 눈을 벌겋게 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또 대놨어요. 밑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세 개 들고 있거든요. 아쉬워하질 않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인근이 저항이거든요. 일단 볼게요. 희말이 없으니까 끊을 준비합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매도 안 때려요. 밑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합니다. 여기 뭐라고요? 돌파됐기 때문에 이제 눌려주면 눌림목 들어갈 거예요. 나는 51 이에 팔아먹고 47, 46에 다시 들어가면 이득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끊으라는 게. 가만 들고 있다가 다시 원위치 되면 토해내잖아요. 요게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일단 수도했어요. 여기 벌써 끊었죠. 그죠? 여기 가서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푹 빠지고 난 다음에 끊는 게 아니고. 굿 이브닝 마이 프렌드 혁. 던지고 나니까 빠지죠. 야,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 잠깐만, 이거는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땡긴다. 땡기면 손절할 거예요. 5위 뚫고 넘어가면 15틱인가 20틱 손절 걸어놓습니다. 20대 선전을 걸어 놓습니다. 일단 반등 못하죠. 잠깐만요, 반등하네. 은봉으로 크게 밀린데 다시 들어올린다. 야, 그러면 선전해야지. 더 들어가려니까 겁나네요 솔직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야, 그러나 샤킹이거든. 샤킹 한번 흔들어주고 반대로 가면 여기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대문 성공이고 안되면 오늘 안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거래량 세우면서 밑에 쭉 뺐던 거 다시 들어올렸어요. 깨질 때 깨질 값에 또 따라갔습니다. 아, 그거 추가하는 거 아닌데. 자, 여기서 한번 흔들었어요. 한번 흔들면 반대로 가면 크게 가요. 왜?
속된 표현 좀 쓸게. 디진데 해놓고 했는데 아무고 푹 올라가요. 그럼 여기 좀 전처럼 저처럼 매도 들어갔던 애들 있죠. 손질 푹 넣는 겁니다. 여기가 돌파된 순간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두두두 나오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면 신규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로 가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여기 지지권을 바뀌어요. 60이 지지권을 바뀌니까 여기를 뚫어버리면 이렇게 눌려주고 위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30분 봉에도 20일 올라탔어요. 여기 보이시죠? 장대 양봉에 거래 섰고 미국 형님들 들어올 시간 됐어요. 와, 진짜 엄청나게 흔드네. 야. 미치겠다 지금. 자, 여러분들, 뭐 제가 플러스 나고 안 나고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대로 예측하고 있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야,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밀릴 자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지 저항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선권하는 데서 거의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거 잘 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아, 오늘 수요일이지. 아니지, 화요일 맞죠? 아니, 놀래라. 한번 더 체크해야지. 수요일이 불쉬어하는 날이거든. 아, 밑에 또 빠진다, 미치겠다. 아. 내일이에요. 내일 맞아요. 야, 이 뭐야 이거. 야, 아, 비트코인 크게 깨지겠는데요. 초반부터 삽질 한번 딱 하고 이러니까 딱 뭐가 꼬이네요. 28인가 딱 대놨는데 거기서 딱 내비두고 딱 체결되고 그 다음에 순조롭게 딱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번 딱 손 타고 난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그런 거 있습니다. 매매하다 보면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딱 가기 시작하면 안 좋아요. 이 감각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분 나쁜 쪽으로 마음이 딱 틀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게 잘.
자, 엄청 흔들어대고 여기 지지를 깨는 듯 했으나, 자, 지지했어요. 그럼 위로 갈 수 있어요. 일단 더 버텨봅니다. 탭사라면 좋은 거죠 뭐.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유, 미성년자 없죠? 텔레비에서도 뽀뽀한 거 나오는데. 그냥 손절 걸어놓고 손 안 댈랍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할게요. 그냥 더 잘하려고 손 대면 아까처럼 왔다갔다 하다가 오히려 당해요. 그냥 냅둘랍니다. 둘 다 잘 울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만큼 잘 우는 모양이죠. 오, 갈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를 이렇게 위협했다면 여기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는. 자, 아래 위로 연락이 흔들고 그 다음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인데 밑으로 이렇게 뺐다면, 들어 올리고 다시 한 번 더 빼줬는데 위로 가면 위로 가요. 이거는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흔히 말하는 서번트의 생각일 거예요. 여기 연락이 흔들어대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적당한 선까지 뭐 걸어놓든 어쨌든 해놓고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걸리니까.
3칸에 마이크 꺼놓고 또 이야기하고 있었어. 여기서 돌아갈 수 있고. 와. 아, 여기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하지 마세요. 박살나요, 잘못하면. 세귤 탭도 사주는데 이거 끝내주는 거 좀 배우러 갈 테니까 1박 2일 보내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혹시 알아요? 말했었나? 모르겠다만 보내줄지 압니까? 진정성 있게. 아, 내가 진짜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분 최고 좋아보이는 날 딱 이야기하세요. 시간 좀 있잖아. 막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근데 있잖아 자기야 이러면서 딱 훅치고 들어가야 돼. 노 소리를 못하게. 아니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진짜 행복하다면 너무 행복한 웃음과 표정을 많이 지어보세요. 그럼 야 니 왜 그러는데 요새. 이제 경상도 버전으로 들어갑니다. 야 니 미친나 요새. 와 그러는데. 아 나 여기서 기분 좋아서. 왜? 아 너 공부하는데 너무 신기해. 와 너무 잘 맞잖아. 뭔데 그게? 있다 분봉매매라고 있는데. 와 나 웃으니까 좋긴 좋네. 그럼 있잖아 하면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와, 나 되게 애미기네. 와. 야, 아래 윗꼬리 한번 보세요. 아래 윗꼬리. 엄청 서로 공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 비빌 언덕이 있어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잠깐 막 삐져나오고 잠깐 삐져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믿는 거예요. 상승 추세를 깨지기 전까지. 여기 위에 올라가면 뭐 눌려주면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없어요. 치고 가자. 치고 가면 66까지 가면 여기 이런 것도 좀 눈치채야 돼. 그리고 또 여기도 눈치채야 돼.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밑으로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밑으로 안 밀리고 들어올리죠. 이 밑으로는 지금 깨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여기도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72.15 여기 인근을 깨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여기 상방 잡은 애들이겠죠. 상방 짜잘한 우리 잔챙이들 말고 큰 손들이 상방으로 때린 애들이 있다니까. 걔들이 지금 밑으로 빼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눈치가 좀 보이거든요. 그죠? 막 뛰었다가 밑으로 팍 빠졌는데 넥라인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흔들흔들하면서 위로 자꾸 가면 위로 갈 가능성 높은 거예요. 적어도 여기 인근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보는 순간 갑자기 붕 치고 가면 위로 막 끝도 없이 갑니다. 그건 봐야 돼요.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서번트 무슨 말인지 알죠? 셀티론 31만원대하고 비슷해. 위에 물론 여기 앞에 가면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볼래요? 있죠 여기. 근데 긴 거 말고 월봉을 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단기간에 없어. 그러면 저항이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고점이라고 매도 때렸던 애들이 위로 세게 가면 세게 갈수록 여기 이런 데서 매도 때렸던 애들이 위로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손절매 팍팍 나오기 때문에 위로 손절매 나오는 물량에다 신규 물량 더 실어버리면 위로 쭉 가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데 보죠. 그렇게 되는지. 상당히 뭐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매매가 그렇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요거 깨기 전에는 손절을 안 할랍니다. 왔다갔다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털렸어요. 지금 확정 딱 되면 그냥 손절하고 끝낼랍니다. 더 이상 안합니다. 여기 딱 깨지면 손절하고 안합니다. 이제 그만합니다. 승부 걸린 겁니다. 위로 치고 가면 먹는 거고 밑으로 깨지면 깨지는 겁니다. 그냥 전고점 뚫으려고 폼 잡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무슨 봉? 장대양봉. 살짝 흔들려도 5구 안 깨면 괜찮아요.
여기 돌파했어요. 일단 지켜봅니다. 야, 밀려. 맞아. 하고 있는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살 겁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날아가거든요. 15스틱.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를 때린데도 2연호점이 있거든요. 간 다음에 가긴 가는데 여기 볼린저밴드 압축이 돼 있어요. 여기 상단이기도 하고 여기 저항권에서 더 세게 갔었어야 되는데 일단 밀리는 거 보고 짧게 그냥 대놓은 겁니다. 매도로 잘한 건 아니에요. 짧게 됐어요. 그 대신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장대 양봉 음봉뿐만 아니라
세기가 세게 팍 치고 가야되는데 못 치고 가니까 못 간다 생각하고 미리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측 매도지 쉽게 말하면. 그게 일단 맞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 같으면 쫙 치고 그냥 끝까지 쫙 가야 되는데 가다가 비실비실 가다가 비실비실하면 못 갈 가능성이 높거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끊어버리는 거고 반대로 스캘핑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리고 돌파해버리면 날아가니까 10틱 15틱 여기서 10틱 해봤자 여기 위에니까 자동 손절 걸어놨고. 자 여기 밀리면 46에는 다시 매수 들어갈 겁니다. 밑으로 밀리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도 지지권이거든. 이건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몸으로 느낀 체결 강도. 아. 이렇게 장대 한번 뿡 치고 왔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뿡 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삐리삐리삐리 하잖아. 미리 다 챙겨놓고 하방으로 도로 때려버리는 거지. 스위칭 쉽게 말하면. 여기 오면 다시 매수입니다.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도 되기 때문에 일단 보고 있어요. 하나 입질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가 지지되기 때문에 일단 입질 매수 올라가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나는 지금 위에서 팔아먹었거든. 말 올리면 어떻게 한다?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긴 좀 부담되는데. 예, 어 예. 또 삐리삐리. 요거는 뛰어넘을 가능성 높으니까 더 홀딩. 아까는 연락이 짧게 대놓더니 이번에 왜? 추세 방향대로 가고 있거든. 요거 말아 올리면 좋은 거라 그랬거든. 이게 삼바하고 똑같거든. 삼바 매도 했는데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가는 거 보여주잖아. 말로만 하는 거 아닌데 뭘 끼워 맞추긴다고. 아이고 참. 참 가짜 나서 진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시그널대로 지지장대로 철저하게 공부한 대로 양봉 이후에 음봉 떨어지려면 챙겨 먹고. 왜? 많이 올랐거든 여기 저항대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슬슬 들어갔다가 말아 올리면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또 밀리려고 하고 있네. 일단 난 단타기 때문에 짧게 다 안 던졌잖아. 하나 들고 있잖아. 이거 잘 쳐다봐야 돼. 어떤 애들 보면 이거하고 뭐 골드하고 뭐 나스닥하고 뭐 별별 거 다 하거든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좋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몸으로 못 느껴. 나중에 죽고 난다 이거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씩 지나가면 몰라요. 이거 아래 위로 연락이 땡긴 거 이거 몰라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간 건지 올라가다 빠졌던 건지 몰라요. 잘 이런 거 보면 되긴 되지만 그 대신 계속 쫙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다 봤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올라탄 순간 아 밑으로 보다는 위로 가구나 이걸 딱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 팬놈만 패는 거예요. 딱 본 놈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하려면 딴 거 못하겠어요. 여기 전문가 되겠다는 거지. 오히려 전문가. 야 이거 센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여기 주문이 치고 가야 되는데 못 치고 가 다시 밀리면 여기 46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6 근처에 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하나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절 걸어놓고 전고 좀 뛰어넘으면 손절할 겁니다. 왜 푹 날아갈 거거든. 이거 뛰어넘으면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쌍봉 치고 빠질 수도 있거든. 강하게 갔다가 못 가고 밀렸으면 쌍봉의 느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요거 뚫고 올라가면 66 뚫고 올라가면 손절한다고 딱 대놨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빠지면 요게 폭만큼 보다 요게 폭만큼 더 있잖아 일단. 목표치가 반등 강하게 나오는 것보다 못하지 않아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격이 크기 때문에 베팅하는 거죠. 틀리면 손절 지금 두 번인가 했어요. 손절 계속 해야 돼 틀리면. 근데 하는 족족 손절하면 그거 잘못된 거겠죠. 그럼 수도배야 돼 수도. 아 오늘 연락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아유. 죽어도 안 되는 날 있어요. 왜? 자기의 매매 성량이 있거든. 저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약해요. 지우도 그랬고. 왜? 추세 추종이 하나 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추세 추종이기 때문에 박스권 약해요. 박스권 돌파하는 것 같은 사야 되고 박스권 밑으로 처진 것 같은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데려가면 박스가 아니잖아요. 올라간 것 같아요. 따라가면 물리고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밑으로 때리면 또 물리고 양방으로 물려요 그거. 근데 물릴 때 물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중간에 딱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추세 중간에 있을 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지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해보는 겁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도 20대 손절 걸어놓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가던 방향대로는 좀 세게 가던 방향 맞거든. 이평선 다 돌려놨잖아. 이걸 깨긴 깼지만 쑥 아래꼴로 달고 쑥 당겨 올릴 수 있으니까 추세 방향은 세게. 역추세는 박스권 상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방이지 않습니까? 상방. 그러면 약하게. 그리고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지지권. 그죠? 여기 선 딱 꺼놨죠. 베팅하는 겁니다. 무조건 신호들을 해야 돼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매수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무기로 손절을 무기로 손절 딱 한다 생각하고 딱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아까부터 취소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생각 아닙니다. 그 오는 과정에서 한번 먹어준 거고 또 매수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여기서 빠질라면 벌써 빠져야 되거든. 근데 안 빠지려고 자꾸 공방하면서 위로 땡기려는 애들이 힘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위도 심하게 못 넘어가고 있지만 여기 안에서 거의 논다고 봐야 돼. 지금 며칠째 계속 그래. 어제도 그랬고 어저께도 박스권이고 오늘도 거의 박스권이에요. 여기 보이면 보이지만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니까 상방이 더 치중해야 되겠죠. 현재 상황은 상방이니까 1분봉도 상방 추세 상승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중간 들어간 거 이거는 사실 아주 고급 테크닉이고 그거는 그냥 패스해야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원래. 자 땡기 올리면 플러스 전환입니다. 빠지면 손절 걸어놨어요.
리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에 다 끊어도 매도로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안 들어가요.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쯤이나 되니까 조금 먹으러 들어간 거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 다 죽는 자리입니다. 세 개 다 안 던졌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프로스건이니까 트레일링 스탑 겁니다. 여기 체결돼버리니까 끝나는 거, 플러스를 끝내는 거.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고. 지금 던져버리지 왜 여기 대놓는데. 부동 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빠지는 거 보고 하지. 빠지는 거 보고 손쓸 틈을 안 줘요. 핑! 그러니까 대놓는 겁니다.
쳐질 것 같네,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여기가 저항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쌍봉 쳤어, 쌍봉. 확실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헤드 앤 숄더 만들었어요.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세게 밀립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지지권이니까 불안해. 절반만 팔랍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참 미친 장이네, 미친 장.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땡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웬만하면 좀 체결해라. 초 12만 원이거든요. 깨지면 안 되는데.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냥냥아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기서 올라간 거 먹고 여기서 내려간 거 먹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그게 다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쫄일 때는 들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한 6-7만 먹었어요. 그럼 되는 겁니다. 여기 아 요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요 비리한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아까 쫓아갔어야 돼.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세수하고 왔거든요. 좀 위로 쫓아갔는데 이번에.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냥 저항이 미리 대놓겠습니다. 여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세게 갈 것 같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7개지 매틱이지. 25틱.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봉 푹 씌워놨다. 어휴, 뭐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래놓고 밑으로 푹 뺀다. 야, 참 할 말을 딱 잃게 만드네요. 여기 게임에 손절할게요. 20틱이면 25틱. 30틱으로 올립니다. 여기 저점까지. 여기까지 지금 손절할게요. 와, 진짜 어렵다 오늘 진짜.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미치겠어요. 야, 이거 몇 번입니까? 이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렸다가 다. 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만큼 세게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저는 모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21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똑같은 긴장감이에요. 진짜입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세게 밀리러 간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고민됩니다 이거. 끈짜니 지지될 수 있는 권력이고 가만히 있자니 세게 밀어버리고. 와, 진짜 여기서 내가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하기 싫었는데 사실. 그래서 세수하러 갔거든요. 아. 예감이 좀 맞아요, 제가 비교적. 하기 싫었거든요, 여기. 그래, 화장실 갔다니까요, 세수하러. 와, 그래놔갖고 잃어버리네. 야, 이거 다시 올라가면 진짜 쌍욕이 나와요. 이런 시박, 이렇게. 와, 미치겠다. 반성하자요. 내가 잘못된 거 올려놓은 거예요. 반성할 거. 야오. 야. 야. 지우야. 니 뭐 캐겠지 오늘? 야, 미치겠다. 야, 이거 한번 봐라. 이거. 와, 진짜. 아, 어지럽다, 진짜. 와. 딴 말이 안 나온다. 최근에 본 거 중에 최고로 힘들다.
금요일 방송 돌려보면 좋아요. 미치겠네. 지금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손절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것들 꼴로 세게 갈 거 그거 놓치기가 좀 싫은 거예요. 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가자 좀. 이번에는 잘 안 뚫는다. 이번에는 진짜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 이번에 가서 내려오기보단 가면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그거 방향이 맞아요. 일단 상방이 맞아 일단은. 근데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 지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제발 꼼꼼합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시간 안 줘요. 지원차 날라버려요 그냥. 왔다 하면서 손도 못 쓰게 만들어요. 일단 챙기면서 가겠습니다. 빠지는 게 어딥니까? 그냥. 아, 설마 여기 가용차 가다 밀었는데 다시 들어올리면 밑으로 빠진다? 오씨 이상한 건데 진짜로. 야 이거는 일부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싸우는 거야 지금 둘이서. 얘기 안 해서 중동의 왕자하고 막 미국의 행인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지금. 일단 올라간다에 좀 더 무기를 실겠습니다. 손절 안 할래요 지금 현재는. 처지면 자동 손절 걸어놨으니까. 템포 쉬는 게 맞았는데 여기서 한 템포 쉬는 게 맞았는데 워낙 봉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양봉 퍽 쉬우니까 쉴라고 마음먹었다 탁 들어갔더니 딱 물렸네. 근데 여러분들 10틱 20틱 정도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안 멈추는 게 문제지. 멈춰주고 하면 다행인데 밑으로 끝도 없이 보내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끝나는 겁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지우야 너 주식할 때는 1분봉 되게 많이 보지 마라. 별로다 1분봉. 5분봉 정도로 많이 봐. 1분봉은 좀 시그널이 좀 그래. 이게 선물이야 워낙 빠르니까. 그렇지만 주식은 5분봉 정도가 딱 맞다고 생각한다. 30분봉 네가 간혹 빠른 게 내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지만 네가 1분봉에서 타이밍 잡아가면 좀 빠른 경우가 있어 내 기준으로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1분봉 하지마. 선물도 아니고 별로 필요 없어. 5분봉 딱 하면 돼, 5분봉. 왜? 시그널이 빨리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주식은 5분봉 해도 충분해. 야, 이거 끊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 빼고.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혼이 다 나간다, 야. 아유. 야, 다섯 개도 이런데 스물 개 들어갔으면 어떻겠냐. 정신 못 차린다. 제정신 못 차린다, 스물 개 들어갔으면. 서번트가 느끼는 정도 느낌. 셀트리온으로 가지고 있는 거. 정신 없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몇 시고. 11시네. 더 해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움직여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엄청 흔들어댑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댄 데서도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일단 살아남았어요. 아까 그런 이야기 하셨죠? 야,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를 회복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려놓고 그렇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자리에서 깨졌는지, 그래 손절했기 때문에 깨진 거고 여기서 안 던졌으면 여기까지 가고 박살났어요. 짧게 끊고 매수로 들어가고 막 적당히 저항해서 매도 때리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조금 길게 들어가다가 어떤 때는 또 스캘핑 따다닥 대놓고 그걸 적절하게 섞을 줄 알면 테크닉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충분히 장중에 많이 연습해, 지금 연습해 놓으면 장중에 나중에 많이 도움 돼요.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신 분들도 좀 있는데 어쩔 수 없고요. 지금 계신 분들 거의 뭐 우리 채팅방 팀원들 위주니까 평소에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전혀 모르는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잘 적응해내면 많이 도움될 겁니다.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고 3시간 방송했습니다. 3시간 방송하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래 싫고 뭐가 그래 끼워 맞추기고 뭐가 그래 싫은가 모르겠네. 그죠? 하나라도 배워볼 생각은 안하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 공식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뭐 조금 더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바쁘신 분들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아침 스팟합니다. 스팟이 아니죠. 아침 무료 방송이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점심 장마치고 오늘처럼 9시부터 적어도 2시간, 뭐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일요일날 오전에 또 종목상담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 닥터K 무료 방송인데 좀 들을만하다 하시면 구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알림 설정 반드시 하시고요. 자, SNS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여러분들 무료 방송으로 하는 애 하나 있는데 좀 볼만하다 생각했다면 날려주십시오. 자신 있어요. 돈 벌어드릴 자신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공부, 어떻게 공부하면 잘 할 수 있는지는 알려드릴 자신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보시고요. 좋아요, 좋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슈퍼챗 공식적으로 닥터K에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광고 넣을 때 좀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일 이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